이런 것들이 보이신다면 내일 당장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오징어 여사입니다. 그 어떤 기계보다 더 정교한 하나의 작은 우주라고도 볼 수 있는 우리의 몸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하며 몸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몸 주인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몸이 보내는 그 신호는 보통 무엇인가 주인에게 불편함을 유도하여 그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못을 밟았을 때 그때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우,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데요. 여러분들의 몸은 날카로운 것을 밟는 이런 행동이 좋지 않다는 것을 통증이라는 신호로 전달을 하면서 주인에게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끔 합니다. 통증은 몸이 주인을 길들이는데 아주 유용한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렇게 통증처럼 강력하면서 알아차리기 쉬운 신호를 보내주면 고마운데 애매하게 신호를 보내거나 아니면 뭐 안 보이는 데서 막 고백을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인체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들 중 우리가 놓치기 쉬웠던 것들 몇 가지와 그 해결책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21년 새해 오징어 약사 힘내라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살짝 눌러주시는 것이 제게는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가볼까요? 첫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 일단 휴대폰을 들고 거울 앞으로 가보세요. 그리고 고개를 살짝 오른쪽으로 돌리시고 만약 귓볼에 이런 주름이 있다면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귓볼에 발생한 이 주름을 이것을 발견한 내과 의사의 이름을 따서 프랭크 사인이라고 부르는데요. 권위 있는 학회인 아메리칸 저널 오브 메디신의 2017년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귓볼에 이렇게 발생한 주름이 단지 노화의 징후가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관상동맥 심장질환과 말초 혈관질환의 예측인자로 볼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급성 뇌졸중으로 입원한 24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무려 190명, 약 78.9%의 사람들에게 이 프랭크 사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귓볼의 주름은 뇌로 가는 혈행이 좋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퇴화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국내 경희대 대학교 병원과 삼성의료원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요. 별것 아니어 보이는 이 귓볼에 주름이 있는 사람들은 뇌의 퇴행성 위험도가 보통 사람에 비해 7.3배 높았고요. 치매의 위험성은 2배나 높았습니다. 여러분들 귓볼에 이런 주름이 있다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프랭크 사인이 있다는 것은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 무조건 뇌졸중이나 치매가 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대비책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신호가 있는데요. 지금 짝꿍을 부르셔서 옆에 오라고 하세요. 혼자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손거울을 들고 화장실을 가셔서 목 뒤쪽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목 뒤쪽이나 아니면 겨드랑이 쪽도 자세히 봐보시고요. 이렇게 검게 피부색이 변해 있다면 이것은 흑색 극세포증이라는 증상이고요. 피부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밀이로 밀어도 없어지지 않아요. 겨드랑이나 목 뒤쪽, 사타구니 쪽에 잘 발생하는데요. 이런 것이 보이신다면 좋은 신호는 아니라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네, 이런 색소침착은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요. 당뇨의 신호입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본인이 당뇨인 것을 모르고 있는 분들의 경우 이런 것들이 보이신다면 내일 당장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지속적으로 보셔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뇨가 또 치매와도 많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치매와 혈관질환을 나타내는 지표인 귓볼 주름과 인슐린 저항성의 지표일 수 있는 목 뒤의 검은색 주름, 이 두 가지 신호들이 발생하는 데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뭘까요? 오징어 약사 구독자분들이라면 바로 나오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과도한 탄수화물이 당뇨와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조금 줄이셔야 합니다. 뭘 챙겨 드시라는 것이 아니라 덜 드시는 것이 핵심이에요. 특히 쌀밥, 쌀밥을 잡곡으로 반드시 바꾸시고요. 잡곡 역시 양을 조금 줄이시고 그 자리를 채소와 고기로 채우세요. 이미 저 신호들이 있는 분들은 더 신경 쓰셔야 할 것이고요. 아직 없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건강은 있을 때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지키는 데에는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집값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모든 것이 오르는 시대에 저는 우리가 더 신경 써서 가장 중요하게 올려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징어 약사의 올해 목표는 여러분들의 건강지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실 거죠? 똑같은 말 계속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니까요. 그럼 오늘도